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BMW 8시리즈 4도어 그랑쿠페입니다. 강력한 성능은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넉넉한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는 모델이죠. 그럼 바로 시승에 나가보겠습니다. 4도어 쿠페 8시리즈 그랑쿠페는 BMW가 글로벌 럭셔리 GT카 시장을 겨냥해 만든 비장의 무기입니다. 아우디 A7, 메르세데스 벤츠 CLS, 포르쉐 파나메라 등 쟁쟁한 경쟁 모델들을 정조준합니다. 시승한 모델은 840i X-Drive M 스포츠 패키지고 디젤 엔진을 얹은 840D X-Drive M 스포츠 패키지와 함께 라인업을 꾸립니다. 8시리즈는 2도어와 4도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4도어 모델은 2도어 대비 휠베이스가 201mm 더 깁니다. 따라서 실용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보십시오. 4도어니까 이렇게 2열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보시면 무릎 공간 엄청나게 넓죠. 다만 헤드룸이 이게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살짝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공간 사이즈면은 뭐 장거리 이동 시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는 살짝 좀 좁습니다. 아, 국산 중형 세단 소나타보다 좁은 것 같은데요. 기본 용량은 440mm를 제공을 합니다. 아, 조금 아쉬운 점이 그랑쿠페답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시리가 얘기를 하네요. 트렁크 도어가 이 뒷유리까지 이렇게 합쳐서 쫙 열렸으면 조금 더 실용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340마력 6기통 3.0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은 매력적입니다. 부드러운 회전 질감은 물론 부족함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증폭되는 엔진음도 듣기 좋습니다.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자동이고 힘을 잘게 나눠 쓰는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주행 모드는 크게 에코, 컴포트, 스포트로 나눌 수 있으며 에코에서는 힘을 쫙 빼는 한편 스포트에서는 GT카답게 기민한 움직임을 펼칩니다. 제원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5.2초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뒷바퀴 조향인데요. BMW 인터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휠 덕분에 긴 길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민첩한 몸놀림을 드러냅니다. 특히 코너를 돌아나갈 때 느낌은 정말 일품입니다. 2톤에 가까운 무게도 체감하기 힘듭니다. 역시 BMW는 그 모델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든 차체에 알맞은 성능, 예리한 거동, 우수한 접지 등 균형 잡힌 운동 성능은 꼭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역시 뛰어납니다. 탄탄한 뼈대에 유연한 하체를 지닌 덕에 다양한 노면 위를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고속에서 안정성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8시리즈 그랑쿠페는 GT카의 새로운 기준 그 자체입니다. 밸런스, 8시리즈 그랑쿠페를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완성도 높은 6기통 엔진과 BMW다운 날카로운 움직임은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싶게끔 합니다. 여기에 독보적인 스타일링과 급에 걸맞는 조립품질은 숫자 8이 지닌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제품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바이에른의 노력이 차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4도어 쿠페 8시리즈 그랑쿠페의 값은 1억 3,410만원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기자였습니다.